만나서 반갑습니다. 한구자리 요가의 시연 강사입니다. 오늘의 플라잉 동작은 선녀 자세입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몽키 자세에서 시작합니다. 두 손으로 해먹을 잡고 올라와 다빈치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. 오른손으로 오른 해먹을 짧게 잡아줍니다. 몸을 뒤로 누워주면서 오른 다리를 몽키하듯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다리를 걸어줍니다. 오른 다리 오금에 해먹을 걸어주고 두 손으로 해먹을 잡고 올라옵니다. 잠시 팔과 다리를 길게 펴주면서 중심을 잡아봅니다. 두 손으로 해먹을 높게 잡아주고 몸을 들어주면서 오른 다리를 길게 펴줍니다. 해먹이 허벅다리 위에 걸리도록 만들어줍니다. 오른쪽 옆구리에 해먹을 붙여주면서 왼 다리를 해먹 뒤쪽으로 빼내어줍니다. 발이 빠지는 방향 그대로 오른 해먹을 기준으로 몸을 해먹 사이 앞에서 뒤로 회전시켜 줍니다. 왼팔을 왼 해먹 뒤로 보내 겨드랑이에 해먹을 걸어 줍니다. 양팔을 벌려주면서 선녀 자세를 완성시킵니다. 내려올 때에는 두 손을 리버스 그립으로 왼 해먹을 잡아줍니다. 몸을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사이드 팅커벨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. 오른팔을 해먹 뒤쪽, 해먹 사이 뒤에서 앞으로 보내 오른팔 오금에 해먹을 걸어 마리차 자세도 만들어 봅니다. 두 손으로 왼 해먹을 잡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보내 오른 다리를 접어 오금에 해먹을 걸어 줍니다. 천천히 몸을 뒤로 누워주면서 두 손으로 왼발을 잡아주고 샹들리에 자세를 만들어 봅니다. 손으로 해먹을 잡아주고 왼 다리를 옆으로 벌려 몽키 자세를 하듯 밖에서 안으로 다리를 접어줍니다. 오른 다리에 걸린 해먹을 한번 풀어내면서 몽키 자세로 마무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? 풀어낼 때 같이 진행한 부분의 동작들은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시고, 여유가 없다면 선녀 자세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. 그 부분 동작들을 생략하고 싶다면 두 손으로 해먹을 잡고 몸을 앞으로 보내 오른 오금에 해먹을 걸어낸 상태에서 왼 다리를 해먹에 걸어주고, 오른 다리를 한번 풀어내면 간단하게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.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
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